됐지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는 종암동에 있는 파콘팰레트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프랜차이즈를 좀 운영했던 친구인데 이제 회사 나오고 새롭게 자기만의 프랜차이즈 차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. 일단 프랜차이즈 차리실 때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기만의 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셉하고 이제 아이템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잡아가는 타입이라서 지금 그 뭐야 2002년 초반에 지금 이제 좀 그 일종의 팝콘 위주로 이제 좀 아이템을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나만의 프랜차이즈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지금 팝콘 프랜차이즈들의 인테리어 컨셉 자체는 극장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벽들을 보면은 다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아직 지금 다 완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극장 포스터나 이런 걸 붙이면서 점점 극장에 비슷하게 이제 인테리어 컨셉이나 이런 걸 잡아갈 거예요. 그리고 앞쪽에는 지금 아직은 안 왔지만 여기 이제 팝콘 기계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. 그리고 나초로 할지 안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오자고가 있어요. 그리고 뭐 장비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냉장고나 이런 작업대에 바로 올리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. 근데 여기는 이제 컨셉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잡고 비용은 또 최대한 억누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위에 바로 올리고 마무리 지을 건데 뭐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가능하시면 뭐 고무판이라도 아니면은 나무라도 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 좀 차단을 시켜주는 걸 추천해 드려요. 뭐 그거는 이제 잘 사용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진행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좀 주방이나 이런 거 컨셉에 맞춰가지고 지금 팝콘 같은 경우에는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좀 이 비용적인 거나 이런 거를 갖다 다 따져봤을 때 좀 저렴하게 들여가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. 그래서 좀 더 설치 멋이 이제 아직 설치가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머신 설치를 마친 뒤에 영상을 찍은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. 설치는 완료됐고요. 여기 이거는 1호점이어가지고 좀 나중에 한 4호점까지 바로 최대한 빠르게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 데라서 세팅 자체를 다 같이 갈 거여가지고 이제 조금 일반적인 걸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블렌더는 루마코고요. 그리고 그라인더하고 그 브라질리아 갈기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설정은 다 끝났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아쉬운 건 여기 앞에 있는 팝콘들을 못 보여준다는 건데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찍으면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오픈한다고 하면은 그 패키지 구성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몇 번 해봐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도 한번 여기 응암동 종암로 110 응암로 110에 있는 종암로 아마 팝콘 테러스로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고대 앞쪽이니까요.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